스타벅스나 할리스 등 유명 커피 브랜드들이 고가의 커피를 팔면서도 커피 한 잔의 정량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. 한 브랜드 내에서도 커피 한 잔에 40%나 되는 양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충우 기자입니다. 유명 커피 전문점들이 파는 커피 한 잔의 용량이 같은 브랜드 내에서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커피 정량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란 이유로 그때그때 각기 다른 양의 커피를 팔아온 겁니다.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할리스는 커피 한 잔에 40%, 투썸플레이스는 34%, 스타벅스는 32%에 달하는 양이 판매 시점이나 점포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. 특히 스타벅스의 경우 아메리카노 기본 용량을 355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정량보다 46g 적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소비자들은 같은 값을 지불하고도 평균 용량에 못 미치는 커피를 마시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냅니다. 그렇게 양이 차이가 나면은 당연히 똑같은 돈 내고 먹는 건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. 소비자원은 또 커피 전문점들이 용량뿐만 아니라 카페인 함량과 열량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9개 커피 전문점 모두 매장 내에 카페인 함량에 대한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고 4개 업체는 열량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. 소비자원은 커피 전문점들이 매장에서 커피 용량을 표시하고 카페인 함량과 열량 정보도 공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습니다. 커피 전문점들은 레시피를 준수해서 일정한 용량의 커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. 가격 거품 논란에 휩싸여 있는 고가의 유명 커피 브랜드들이 커피 용량 등 기본적인 품질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비난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.